요번에 유인태 사무총장께서 독립공자 후손들이 못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1년 전서부터 서울시장하고 연락도 하고 만나고 해서 서울시장의 결단으로 이번에 이제 한강 매점 1호점하고 2호점을 광복회 회원한테 수의 계약으로 해주세요. 독립유공자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4년 전부터 시작했죠. 원래가 이제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특별한 해 맞이해가지고 이번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강화 대책을 이렇게 마련해가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중에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제암리 사건이라고 해, 제암리 사건. 일본 헌병들이 제암리 교회의 동민들, 농민들 다 와서 넣어놓고 휘발유 뿌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몰살을 시키고 그런 그 저기를 했어요. 거기에 총 책임자, 총 지휘자로서 징역 15년을 언도받아, 15년.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한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이 다 알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 버리고 재산도 갖다 다 탕진하고 독립자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교육 못 받고 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점을 통해서 이걸 롤 모델로 해서 전국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런 그 매점이라든지 또 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이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저 점포를 만들어 가지고 복지에 대한 것을 스스로 개척해서 스스로 살게 그렇게 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준 적이 없었어요. 예. 법에는 또 하도록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 한강 매점뿐만 아니고 지하철 공사나 이 시설에 가면은 매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가판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독립유공자 후손하고 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로 이제 노인청하고 뭐 장애인 이런 분들하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침을 내려가지고 전격 확대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발표하고 이제 매스컴에 나올지 우리는 1호로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미약 하나마 이 불매 운동을 하지만은 경제적인 침략이 전년전이나 마찬가지야. 우리도 그거에 상응하는 대비를 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5천만 국민이 단합을 해서 일본에 요번에 번때를 한번 비워서 제대로 일본이 항복하고 설립무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 네, 여기 편의점 수익금으로는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한테 복지 기금이라든가 후원금들이 이제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주고 그러면 좋은데 월 50만 원 정도씩 지금 주고 있어요. 금년 안에 100명을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100명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들은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느낌이 있는데 독립유공자분들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것 같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게 그분들의 업적, 그분들의 노고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돌아가면은 좋다고 생각,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곳보다는 여기 더 많이 이용해야겠다는 생각.